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로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죠? 답답하시죠?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폴리 TV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임승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인기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 정치 잘하고 있지요? 정치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 청년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난 5월 23일 전국 주요 도시에 삐라 10만 장이 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전대협의 삐라 10만 장이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삐라에 문재인 정부와의 경찰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적성을 검토하겠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적성이 무엇입니까?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배신했습니까? 이 청년들이 배신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을 배신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이적단체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입에서 국가보안법이 나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대통령 보호법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입니까? 청년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입니다. 지난 대선 때 20대의 47%, 30대의 58%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 대통령, 그런 청년 정부가 지금 청년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무능한 대통령, 청년들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상황판이 아니라 낙하산 상황판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20대에 낮아진 지지율을 자신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잘못 배웠다,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는 무능한 여당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저렇게 음악을 틀고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들에게 지지합시다. 함성 발사하고 가겠습니다. 함성 발사! 네, 사실 저는 이런 집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네, 누군가는 예전에 저처럼 저를 보면서 쓸데없는 짓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네가 한마디 한다고 대한민국이 바뀌냐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저러한 자들이 저를 극우 일배충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동안 샤이 보수라고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저들이 이 광화문 광장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소유하고 향유하고 촛불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빼앗아갈 때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저도 침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당당해집시다. 이제 우리 비굴해지지 맙시다. 이제 우리 쫄지 맙시다. 이제 우리 우리의 목소리를 냅시다, 여러분. 청년들이 만들어준 대통령, 청년들이 만든 정부, 이 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게 이게 나라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제 비굴하지 않을 거죠? 이제 숨지 않을 거죠?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거죠?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 보수 우파 자유진영에 이게 나라냐, 너희는 적폐다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 저 청와대에게 우리 다시 이건 나라냐라는 구호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라냐, 이건 나라냐, 이건 나라냐. 감사합니다.